머리 글자를 땄는데 머리 글자를 붙여서 그것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씩 스펠링 그대로 읽는 거를 뭐라 그런다? 이니셜리즘. 예를 들면 뭐 UFO 같은 게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unidentified flying object예요. 그 미확인 비행물체죠. 그리고 뭐 AKA 이런 거. As known as. 아니, also known as예요. 사실은 as known as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일명 이런 뜻이어서 also known as가 맞아요. 근데 네. 요새 좀 젊은 애들은 as known as라고 쓰기도 하더라.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뜻상. 그다음에 뭐 좀 맞는다는데 예를 들면 뭐 서류에 쓰는 것 중에 TBD 이런 거. To be determined, 향후 결정, 뭐 추후 결정 이런 거고요. 유명한 VIP 같은 거. VIP가 뭐였죠? Very important person. 아, 맞아, 맞아, 맞아. MOM, 뭐 Man of the Match 같은 거예요. 브랜드 중에는 KFC가 있죠. KFC는 뭐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진짜 간단하다. 이거 알잖아. 몰랐는데요?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러고 그 KFC는 원래 브랜드 네임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래갖고 젊은 애들은 그걸 줄여서 켄치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프라이드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튀겼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뭐이 고열량, 다이어트에 도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식 이런 느낌이 안 든다고 그래서 글로벌 본사에서 KFC로 이 이니셜리즘으로 브랜드를 바꾼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도 증거가 나왔어요. 이 30대 젊은 분은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것도 아예 모르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사람들의 인지 구조가 참 독특한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줄여서 KFC로 쓴다고 해서 프라이드가 모르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안 떠올려요. 이게 이제 이니셜리즘 브랜드의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RSVP 이런 거 RSVP. 참석 회신? 아, 그렇죠. 참석 회신. 코에다 힘주시고, 알 발음은 히읗하고 섞여서 나와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 양이긴 합니다만. 흐르뽕데 실브 플랭. 왜? 그렇게 발음해야 돼. 뭐라고? 흐르뽕데 실브 플랭. 레뽕데 실브 플랭. 근데 알 발음이니까 흐가르. 흐르뽕데 실브 플랭. 이게 respond please의 약자인데요.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에 있어서 약간 귀족 문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애들도 이 프랑스어에서 나오는 영어는 고급지다고 생각해요. 레스토랑 같은 거. 그 레스토랑 같은 거. 그걸 원래 이태리 리스토랑트에서 나온 게 사실 더 빠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토일렛 그거보다는 라보라토리 이런 말을 훨씬 멋있어 생각해요. 라보라토리를 WC가 무식한 새끼고. 그래서 이게 영국의 상류 사회에서 18세기 19세기에 참석을 회신해달라고 했을 때 불어로 쓴 거예요. 흐르뽕데 실브 플랭 RSVP로. 근데 지금 현대 프랑스에서는 그걸 안 쓴대요. 그럼 뭐라고 써요? 걔네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아예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영어권에서는 잘만 쓰고 있어요. 특히 미국 애들은 여전히 씁니다. 참석 회신. 이거는 꼭 회신해 줘야 돼요. 이니셜리즘 중에 많이 쓰는데 뜬 모르는 거또 하나 제가 찾은 게 있어요. ATM 기계. 오토매틱. 오. 텔링 머신. 역시 호주 유학파는 좀 다르긴 하다. 왜 또? 90점. 오토메이티드 텔러 머신. 아, 텔러 머신. 텔러. 왜 은행 창구 있는 사람들 텔러라고 텔러라고 그러잖아요. 하니까. 자동화된 텔러 머신. 그러니까 ATM 기계 그러면 역전압 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FA예요. FA? FA. FA 시장 축구? 나왔다. 프리에이전트 FA 시장 말고 축구협회. 풋볼 어소시에이션이죠. 풋볼 어소시에이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구로서. 이게 물론 세계 최초의 FA는 당연히 영국에서 생겼겠죠. 1863년에 생겼다고 되어 잉글랜드? 있네요. 예,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그런데 이게 풋볼이 있고 럭비 풋볼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흔히 럭비라고 그러죠. 네. 이 럭비가 건너가서 이상하게 변태적으로 바뀐 게 아메리칸 풋볼이고요. 그리고요. 미국 애들이 얍삽하거든요. 럭비 이름은 럭비 스쿨이라는 학교 이름을 딴 거예요. 이게 옛날에 1800년대에는 이 축구하고 럭비가
룰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 축구는, 그러니까 축구가 굉장히 맙 게임이라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가는 무시무시한 게임이어서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축구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 마을 교회하고 이 마을 교회가 골대요. 2박 3일 동안 밤낮 업체에서 골 넣는 게요. 중간에 사람 죽고 그래. 그러겠네요. 그게 순화된 게 풋볼인데 이제 1820몇 년에 럭비 스쿨에서 이제 풋볼 게임을 하는데 그때는 손도 쓰고 발도 쓸 수 있어. 딱 하나 치사하게 금지된 게 뭐냐면 손으로 톡톡 던질 수는 있지만 손으로 아예 잡고 뛰는 건 너무 치사한 반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됐는데 꼬마애가 곱비리 꼬마애가 이름이 웹 앨리스야. 얘 이름은 지금 럭비 스쿨 가면 얘 동상에 남아 있습니다. 얘가 지가 지니까 너무 분했던 거야. 공을 들고 냅다 뛰었어. 원래 반칙인데. 재밌거든? 야, 저거로 게임 해보자. 그게 럭비인 거예요. 럭비 나왔는데, 아니야, 저건 축구의 순수성을 잃은 거야. 라고 해서. 근데 그때는 대세가 럭비가 좀 더 셌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나와서 1860몇 년에 FA가 되는 거예요. 풋볼 어소시에이션. 그때 럭비 풋볼을 한 애들이 아유 멍청하게 지들 풋볼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동아리에서 저 볼 차는 저 아유 삐리한 새끼들 아유 동아리쟁이들 사커예요.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사커. 그래서 축구는 풋볼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커라고 부르는 건 원래는 좀 멸칭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날은 다 풋볼이라고 그래요. 축구하는 사람들을 풋볼로 풋볼 플레이어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전체 축구 리그 중에서 사커라는 말을 쓴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미국. 그렇죠. 메이저리그 사커예요. MLS예요. 럭비는 특징이 뭐냐면 구기 종목은 대부분인데 축구도 알겠습니다만 전진해야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전투적인 거거든요. 전진해서 목적지 골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와야 되는데 럭비는 전진해야 이기는 게임인데 앞으로 전진할 때 발로 차는 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들고 뛰는 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 전진할 때 전진 패스가 없는 종목이에요. 다시요. 예. 미식 축구는 쿼터백이 볼 들고 있다가 저기 저 앞에 뛰는 놈한테 한 번에 던져줘요. 아니죠. 받아서 골 할 수 있어요. 트라이 할 수 있어요. 럭비는 원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럭비는 횡으로만 죽어요. 횡으로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앞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전체가 가요. 그래서 어떤 단결력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스포츠라고 그래서 리더십 스쿨에서는 럭비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럭비 월드컵. 럭비 월드컵의 컵 이름이 옛날에 그 축구 월드컵의 컵 이름이 줄리메 컵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렇죠. 똑같아. 저 아카데미 시상식 때 그 왜 저 오스카 상이라고 할 때 그 오스카 아저씨 닮았다는 거 아니야? 줄리메 컵도 줄리메 아저씨 닮았다고 한겨. 근데 이 럭비 월드컵 컵 이름이 그래서 웹 앨리스 컵이에요. 아까 들고 뛴 꼬마. 웹 앨리스 이 양도 훌륭하게 자랐지만 평생 업적은 하나야. 들고 뛴 거? 풋볼 게임도 들고 뛴 거. 근데 아직도 럭비 스쿨에 동상이 있다. 그래서 FA컵 축구 대회가 어떤 나라든 가장 그 이 권위 있는 축구 게임이에요. 그래서 A 매치라고 하는 게 우리는 국가 대표 대항전이라고 얘기하는 국가 대항전. 그래서 원래 A 매치란 말 자체도 그 FA에서 나온 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요게 축구 얘기라서 좀 지루했나? 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황영이 축밥입니다, 축밥. 예.